안녕하세요, 육과장입니다. 오늘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문득 좀 방송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한 중반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고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퇴사에 대한 고민이겠죠. 대부분 직장인이니까. 실제로 또 집에서 아직 준비 중인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퇴사 준비를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그래도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니? 뭐 너 회사 열심히 다녔고 퇴사 준비 잘 했잖아. 그러니까 중장비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준비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 일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갔을 때 잘 될지,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을 때의 금액만큼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진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 분들 첫 직업을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퇴직하고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에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그래? 아 이런 쪽으로도 돈이 돼?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그 할머님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 할 거 없으면 빨리 기술 배워서 공부 가서 기술 배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7, 80년대 90년대 맞죠? 그게 2000년대까지는 그죠? 막 조선업에 막 발달하고 용접 기술 배우고 이러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오면서 조금 어때요? 그러니까 막 조선 하시는 분들 파업하시고 막 예전에 있던 기술자분들 다 중국으로 넘어가시고 뭐 그만두시고 최근에 기술을 좀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분야는, 제가 추천하는 분야는 인테리어 쪽. 그러니까 뭐 목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어락, 뭐 수전, 그 다음에 뭐 타일, 뭐 이런 쪽. 이런 쪽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하는 시트지 같은 거. 제 친구 말 나온 김에 예를 들게요. 친구 녀석이 예전에 시트지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대기업 다니다 그만뒀는데 시트 부시는 일을 했는데 한 달 내내 이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초창기에 배울 때는 일당이니까 불려나가는 거니까. 근데 초짜인데 누가 일당을 많이 줘요? 이렇게 해서 나가봐요. 뭐 8만원, 뭐 10만원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기술자분들은 막 15만원, 17만원씩 받아가시거든요. 하루에 20만원 받아가시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초짜니까 그렇게 받으니까 한 달 내내 일해도 돈이 30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름값 빼고 뭐 빼고 하면 300만원도 손에 못 쥐는 거예요. 일하는 환경은 막 더럽고 시끄럽고 막 소음나는 데 막 옆에 목재 자르고 있고 막 뜯고 있고 이런데 자기는 오히려 막 시트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거듭도 안 봤죠. 그 친구 하는 데서. 아이 새끼 이거 뭐 대기업이나 잘 다니지 뭐하러 나와 고생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 이제 야 너네들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분위기 좋다며 오히려 인테리어 쪽은. 너 월 얼마 버니? 물어보니까 1800만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달에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도 전부 다 얼마? 1300, 1800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틀리구나 확실히. 제가 1편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 아무리 그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해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퇴직하면 다 무예요. 무. 0입니다. 0.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쌓여있는 게 없어요. 밖에 나오면 그냥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시트지 붙이는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는 8만원, 뭐 7만원 시작하지만 나중에 15만원, 20만원, 30만원씩 올라가죠.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계기가 공사를 자기가 맡아서 한대요. 예전에 일당으로 불려다녔지만.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상가라든가 이런 걸 맡아서 하면 일당 플러스 그 공사의 마진이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기하급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더 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이제 직원 겸 동업자 겸 해서 젊은 친구, 20대 친구를 하나 고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쉬운 작업을 맡기고 본인이 좀 어려운 거나 좀 힘든 것들, 관급 공사들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이제 더블로 벌리고 있죠. 이 친구가 버는 거에 마진도 이 친구가 좀 가져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돈을 확실히 많이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20, 30대 아니면 이제 퇴직 후에 고민하시는 40대, 5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직의 일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편밀점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배우기도 좀 막막하고. 근데 돈이 안 되더라도 이런저런 현장에 좀 따라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을 한 1, 2년만 인내하시면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에 뭐 수전이라든가 아니면 도어락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방충망, 그다음에 뭐 타일, 바다, 그다음에 뭐 시트지 뭐 이런 것들 맡아서 본인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기술직의 인건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도시화가 많이 됐잖아요. 아파트에 다 살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파트에 태어나서 아파트에 살아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살아봤잖아요. 그 안에 열어보질 않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세종에 살았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보면 이제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 대부분들이잖아요. 더 그래요. 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경비 아저씨 부르거나 아니면 경비 아저씨 불러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인테리어 쪽에 전화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 잠깐 와서 왔다 보고만 가도 5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출장비 달라고 그래요.
그냥 안 왔다 갑니다. 요새는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고 대접받는 세상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길을 몰라서 막 헤매시는 분들이 보통 친구 따라가요. 그냥 친구가 하는 일,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상도 있고, 그리고 그쪽 시장이 좀 바쁜 곳은 외국인을 고용해서 쓸 정도로 바쁘다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 그 고용되는 외국인들이 500만원씩 월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약간 외적으로 약간 좀 힘들어 보이고 더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돈을 좀 빨리 악착같이 좀 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설물점이라든가 인테리어, 목도,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정년이 없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노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죠. 이런 게 좋은 직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자기 노하우가 쌓이고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선택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시면 아마 나중에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기술자가 돼 있을 거고 거의 그에 걸맞는 수입도 아마 얻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도 이루시고 그리고 제 방송 보시면서 투자도 함께 하면서 자산도 많이 키워가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경험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또 헤쳐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노하우, 그다음에 제가 투자해서 공부했던 것들, 그다음에 수익이 좋았고 나빴고 실패했던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뭐 추천도 좀 해드릴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종목이라든가 해외 관련된 걸. 국내는 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하면 뭐 선침에 이런 관련된 법에도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는 얘기할 거고. 제가 또 글로벌 주식투자 3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외 투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직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조금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을 켰고요.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